아니요. 왜요? 나 찍고 있는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곳은요. 제 솔림농원 비닐하우스 텃밭. 자, 지금 수박이 심겨져 있는 곳입니다. 자, 수박밭에 왔으니까요. 일단 수박을 시식을 하면서. 걘 바닥에 노래? 아, 땅바닥에 있는 것 같던가. 아. 자, 원래 하늘에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노란 자국이 없는데요. 요건 땅바닥에서 땅구라 이렇게 아, 놀았습니다. 자, 가운데 배꼽을 다쳐야지. 여기? 그래. 어, 나 손톱이 너무 떠요. 가위 갖다 줄까? 오! 왜? 오!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꼬리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배꼽을, 가운데를 배꼽을 따야지 쪽보개지는 거요. 자기는 옆에 누르던데. 우리 여보가요. 수박을 뽀개기 좋게 뽁! 뽀개놨고요. 자, 아우. 수박밭에 왔으니까. 그게 잘 익었다. 야, 자기야. 잘 익었네. 수박이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먹어보지도 않고 뭘. 아닙니다. 딱 봐도 아는 게, 자기야, 수박을 7평에서 400개를 따면은, 거의 400개를 따면은, 300개가 거의 땄는데, 뽀개만 봐도 알아. 이렇게 딱 보면은요, 딸 시기가 딱 지나는 시기라, 설탕이, 몽실몽실몽실 설탕이 생겼습니다. 안 봐도 맛이 기가 막히고요. 자, 밤낮 기온 차이가 심해져가지고, 수박이 안 먹어봐도 어마어마하게 맛이 드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느낌. 눈이 안 떠져. 눈이 안 떠져, 왜? 맛있었어. 뭐, 실에다 뿌렸어? 어, 맛있다. 우리. 자기야. 또 먹어. 설탕물이 아니라 설탕을 갖다 이렇게 끊어놓은 것 같아. 어우. 바로 이 맛이 미쳐버렸네. 미쳐버렸네. 이 맛입니다. 어. 점심 때라 밥을 못 먹었더니 다 맛있네. 그런가 봐. 자기 다 먹어. 나 아까도 먹었어. 수박이 보약이야? 밥이 보약이 아니고? 야, 자기야. 뭐하는 거 우리. 영상 찍으러서 영상은 안 찍고 수박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박이 너무 맛있어갖고요. 영상이고 나발이고 일단 먹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잘 먹었다. 아, 수박이요. 설탕이 그냥 쫙 깔려있는 게 어디? 그러다가 그 수박 딸기 콧구멍으로 들어가. 야, 수박이야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수박이 말도 못하게 맛있습니다. 어, 달다. 야. 진짜 달어. 거짓말을 외쳐. 어, 자, 지금은 이제 맛없으면 맛없다 그래. 그치, 맛없으면 맛없다고 말해요 저희는. 근데 맛있을 때는 약간 과장되게 해서 해놓은 건 있지만 진짜 맛있고요. 지금 왜 또? 어? 아, 나 수박신 줄 알았더니 코딱지요.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요, 수박밭인데 수박이 심어져 있는 공간이 컨테이너보다 약간 커요. 7평 7.3평. 자, 구간에 그 애플 수박을 15개, 그 다음에 애플 흑수박을 5개. 그리고 이렇게 큰 수박을 3개를 심었는데요. 자, 요런 수박은 몇 개 안 달리고 애플 흑수박도 큰 수박 4개. 어? 4개야. 이거 4개 심었어? 큰 수박. 아, 큰 수박 4개. 이거 5개. 5개. 애플 15개. 아, 애플 15개. 그럼 24개. 자, 그러면 24개를 총 심었고요. 자, 7.3평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내기를 했어요. 여기서 수박 맨 처음에 150개 딴다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랬다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왜? 땡겨. 땡겨? 나도 좀 땡겨줘. 자, 맨 처음에 150개를 딴다고 했더니요, 식당한테 욕 먹었어요. 앉아서 할까, 우리? 그냥 서 있어, 그냥. 아직 애들이 뭘 앉아. 자, 그랬다가
막 키우다 보니까 어? 150개가 도달일 것 같아서 200개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애 엄마가 막 놀렸어요. 무슨 7평에서 200개를 따냐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막 그랬다가 어? 또 키우다 보니까 200개가 넘어가는 게 그래서요 목표를 300개로 올렸습니다. 300개로 올렸더니 집사람이 막 이랬어요. 어떻게 여기서 300개를 따냐고. 그럼 뭐 수박 농사 수박 그 농사 있고 수박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야 집사람이 막 이렇게 제주도 좋아 수도 돌리면서 어깨까지 막 흔들어 이렇게. 내 언제 그랬잖아. 거짓말 치지마. 자 그래가지고요 야 진짜 그건 안되겠지 하다가 보니까요 어머 300개가 너무 가버리네요. 넘었지. 자 그래가지고 야 목표를 크게 가져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300개에서 목표를 400개로 올렸습니다. 400개. 자 7평에서 400개로 올렸었는데 집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욕으로 뭐 치먹는다. 어? 야 웃기지 말아라. 뭐 내길래? 100만원 내길래? 그래가지고요 결론은 제가 100만원을 벌게 생겼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 벌게 생겼습니다. 라고 아직 했잖아. 모르는 거. 야 이런 거 조그만 거. 아 들어봐. 기대로 크게 써? 지금요 여섯 번째 수확을 했고 자 오늘이 일곱 번째 수확을 하는 날인데요 이제 몇 개를 땄냐면은 이거 먹은 것까지 지난번에 6회차 땄을 때가 285개를 땄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집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수박을 다섯 개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럼 290개고 이거 오늘 것까지 291개를 땄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그렇지. 자 그리고요 여섯 번째 땄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 수박이 횡해고 없었어요. 없었는데 여섯 번째까지 따내고 하니까요 수박들이 또 바글바글 달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봐봐. 음아하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막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을 하고요. 자, 보시면은요. 커. 아직도 수확이 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요런 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또 빼주고 또 이렇게 와보면은 또 어디 있지? 어, 자기야, 봐봐. 어? 여기도 수박 자라지? 그거 못 먹어. 아유 왜 못 먹어? 언제 커서 먹어? 자 그리고요 여기도 봐봐 자기야. 자 이렇게 어디? 자 여기 동그랗게 또 하나 또 있잖아 이거. 썩었네. 어 여기도 크고 자 봐봐 자기야. 여기 있네. 아우 야 그렇지. 자 여기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자 보면 자기야 여기 또 있어. 자 여기도 이렇게 또 하나 있고. 그럼 못 먹어. 아, 먹어 왜 못 먹어? 여러 가 한번 있어? 아 자기야 여기 또 있다 깜짝이야. 야 씨 여기도 있고요 감정 아싸가 우리 자 여기도 감정 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자 여기도 있고 야 기가 막 저기 응? 가면 또 있을 거야. 여기? 또 있지. 근데 먹을 수 있냐가 문제지. 야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자라서 이렇게 또 위에서 걸쳐 있고요 지대로 야, 커서 먹겠냐고. 수박을 위에서 하나하나 꺼내주는 재미가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자 저는 농장에 딱 오면은요 감자가 얼마 나왔나 수박이 어느 정도 됐나 고추고기는 얼마큼 자랐나. 왜? 어 본 것 같은데 안 보인다 수박? 응 자 그런 게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요 자 오늘 드디어 여섯 개째 수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확. 아 일곱 번째 수확.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수확은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수확을 딱 했을 때는요 웬만한 거 다 땄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생긴 애들이 많아요. 아유 이거 봐. 아유 귀여워 죽을 것 같네 이거. 어? 이쁘지 않아 여보? 예쁜데. 자 이렇게 새로 나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딸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번째 딸 거 따고 이렇게 달려 있는 게 몇 개인지 그래서 오늘... 과연 400개가 넘는지 한번 아씨 세어 오늘 제사 지낼 거 따로 옮겨 나는. 자 일단요 수박을 한번 따보고 남은 게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서 400개가 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 넘어 아따고. 자 순서대로 보면은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얘네들은, 아, 여기까지 일곱 개. 얘네들은, 아, 달린 지 한 열흘 조금 넘은 것 같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자라는 단계고. 자, 순서대로 한번 따가지고, 몇 개나 따는지. 어딨어? 살만한 게 별로 없네. 없어. 아, 야, 큰일 났네. 달릴 거야, 자기야. 에, 이거는. 근데. 이거는.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줄기가 지금 현차인데. 아, 영양제 좀 주지, 뭐. 야! 여기 또 있어! 잘 자라겠네, 이 말이지. 야,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오. 아,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닌, 문제는 문제인데, 얘가 영양분하고 좀 주면 자라. 아유, 아직, 지금 9월달밖에 안 됐어. 자, 여기, 하나 땄고요. 자, 여기. 집사람이 제사 지내고 싶다 그런 게 딱 보면. 제일 큰 걸로 제사 지내. 그럴까? 자, 이걸 딱 보면은요. 자, 여기 지네빨이, 아, 얘 또 해줘야 돼. 아, 힘들어 죽겠어. 내가 몇 번을 했는지. 그렇게 뭐, 하질 안 보여. 자, 여기 보시면은 지네빨이요. 한 요 정도까지 마르면은,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수박이 달려있는 곳에 지네빨입니다. 옆에 있는 지네빨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수박이 이렇게 달려있는 꼭지 부분에 지네빨이, 어우, 수박. 아, 쩍 말랐다. 아, 팔 아파 죽겠어. 아, 수박 먹고 살이 들었는데 어떻게? 자, 여기, 여기까지 말리면은, 한 70%, 80%가 익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수박을 시장에 출하할 때는, 저장성 때문에, 여기가, 한 요 부분까지가 이렇게 말려 있는 걸 갖다 거의 딸 거예요, 아마. 그렇대. 그치? 맛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진짜 맛있는 거를 따먹으려면은요, 여기 70, 80%가 아니라, 여기 밑에까지 바짝 해갖고, 여기가 바짝 말로 들어갔어야 돼요. 바짝 말라야 돼. 어, 말른 상태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있으면은요, 수박을 뽀개봤을 때, 씨가 까맣고, 씨앗이 수박 살에서 약간 덜 떠있을 때가 최고로 맛있는 때입니다. 분리돼야지 약간. 어,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일단, 제사 지낼 거 하나 따고요. 자, 오늘 몇 개 안 되는데,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없어. 자, 요거 두 개. 뭐요? 요거. 그 익었어? 세 개. 어, 익었어. 어서 지긋닥지만한 게 익었다고? 응, 세 개. 그게 익었겠어. 이게, 물이 영양분 별로 못 먹어서 그런 거, 내가 다시 영양분하고 딱 주면은 많이 자라. 없어? 자, 카메라를 끄고. 자, 지금 현재 여섯 번째 수확을 했을 때 되게 많이 땄기 때문에 지금 쬐끄만 것들이 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봤는데, 요거 하나만 더 따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니, 왜 이렇게 큰 수박이 달려? 두 개나 달렸네. 뭐, 그러게. 자, 요걸 마지막으로 다 땄고요. 자, 세어 보면은요. 어? 야, 자기야. 오늘은 딴 게 몇 개가 안 돼가지고 쉬기가 쉽다. 어? 자, 그러면은 285개에다가 5개, 오늘 한 개를 따먹었으니까는 291개입니다. 자, 여섯 번째까지 291개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그러면, 301개, 302개, 303개, 304, 305, 306개를 땄습니다, 현재. 7평에서. 자, 근데요, 이렇게 조그만 수박들이, 야, 저걸 어떻게 먹어? 어? 이걸 어떻게 먹어? 지코딱지만한 거. 있긴 할 것다? 라고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안 익어도 쪼끔하죠. 쬐끔합니다. 쬐끔한데. 한번 반을 한번 뽀개 보겠습니다. 일단 옷에다 겁내 다 문대 쌌네 아주. 아니, 자기가 만지기만 해도 찢어져 수박이. 익었어? 과연 익었을까요? 쫙! 이야, 장난하네. 새가 새카맣게 된 거 보니까요 충분히 맛이 있게 익었습니다. 올라. 왜? 맛은 어때? 달어. 달어? 봐봐, 씨가 새카맣잖아. 이게 익었어? 어? 겉 늙은 거지 뭐. 어디? 그냥 한 입이네. 야, 진짜 조그만 게. 밥은 못 먹겠네. 야, 맛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아주, 이것도 아주는 아니어도 아까 먹은 것보다는 맛은 덜한데 진짜 그래도 먹을 만큼 살에 들릴 만큼 맛있습니다. 이거? 아니,
너무 작잖아 그거. 어디서 안 익은 거 땄냐고. 아. 이거 안 익은 거 괜히 저기 사람을 사람 솔직해지자고. 안 익은 것도 보여줘야지. 아이씨 그 드론. 어머 큰일 났어. 들리겠나봐. 어우 야 안 익었으면 어떡하냐? 여보 안 익었으면 개수에 앉혀줄거요? 그렇지. 엄마! 왜 안 익었는데 땄어? 어 이게 왜 따졌지? 얘 안 익었다. 나한테 속이지 마. 400개 채우려고 속이는 거 지금? 여보 응? 그 옷에다 이렇게 애 마냥 그렇게 닦고 싶어? 야 근데 몇 개라고 했어? 돌려보게 해야 되겠다. 뭐야 건늙었어? 자 잘 익었습니다. 아, 배불러. 어머 달어? 달기는 하지? 내가 손톱을 닦는 게 딱 여기지지? 야, 개도 아, 이겼어. 아, 왜 나하고 보게! 너무 작은 게 익었을까 하고 자꾸 궁금해서 자꾸 뽀개게 되네. 어떡하지? 이제 됐어. 이제 얘네들은 큰데 얘 줘봐. 여보 줘봐. 아 이거 저 봐. 잡으러 죽겠네 이제. 어 굿. 자기야 나 이런 밥 못 먹어. 어차피 안 먹잖아. 근데 얘는 햇볕에 있었나봐. 엄청 뜨거워. 수박이 찼다고 모가지까지? 오줌 싸면 끝나. 자! 아 지금까지 7번째 수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자기야 7번째 수확한 거랑 남아있는 거 개수를 한번 쉬어가지고 과연 몇 개가 더 가능한지 한번 개수로 쉬어보겠습니다. 어 더워. 더운데 그걸 세고 있어. 자 지금까지요 다 쉬어봤습니다. 저기 앉아 아, 그 조그만 건 뭐야? 앉아. 아 이거 조그만 거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개수해서 안 쉰 거야. 그러면 아까 여기에 몇 개 따고 그랬다 그랬지? 306개. 어? 306개. 자, 7회차까지 총 306개에다가 요거 주머니에서 모르고 개수에 포함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307개. 307개. 현재 7회차까지 307개를 땄고요. 지금 달려있는 게 108개 정도가 달려있습니다. 더하기 108개 정도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은 400개가 넘어가고 400 여기 달려있는 걸 다 따면 415개 정도로 수확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왜 100만원 아까워서? 아니요. 일단 손볼 100만원 먹자. 100만원 줘요 뭐. 없어. 뭐, 에? 왜? 그것도 예쁘게. 아, 줘봐. 내 맘이요. 기가 막히게 익었습니다. 씨가 새까맣고. 아, 그만 좀. 먹자, 좀. 뭐야? 아, 되게 달지? 와, 이제. 아우, 손이 끈적끈적해 죽겠어. 나도. 자 여기 있는 거를 다 따면은요 415개를 따고요 지금도 수박이 요만하게 막 뭉글뭉글 조금씩 맺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하면 450개 이상 수확을 네 아우 뭐 내가 뭐 환장해. 숫자만 말하면 똥을 씹냐. 제 줄기를 봐. 얘 상태가 마탱아리 갔어.
지금 수박 달리는 얼마나 애들은, 버티겠어. 수박 달리는 애들은 어디서 달리는 건지 알아? 싱싱한 줄기. 어? 수박 지금까지 땄던 거는 말로 죽는 거고 새로 달리는 애들은 이렇게 싱싱한 애들이 자라. 그럼 거기서 이렇게 달리는 거요. 자, 그래서 일단 415개를 다 따는 거고요. 잘하면 450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기야. 삶은서 진짜 수박 먹고 싶을 때 하나씩 따먹어보기엔 또 내 생전 처음이고 7평에서 거의 500개 가까이 딴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올해처럼 이렇게 수박 많이 먹은 것도 처음이야. 태어나. 나도 처음이요. 야,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수박을 4개, 5개를 까먹냐. 그것도 조그맣긴 했지만 또 하나만 또 까먹어볼까? 제일 작은 거. 아, 제일 작은 게 아니라 난 잘 익은 거 같은 거를. 뭐가지까지 샀다며 또 먹기는. 야, 이거 잘 익을 것 같아. 소리가. 이거. 그렇게 큰 거 먹자고? 그거나 이거나. 이거? 응, 나 빛깔만 보면 알아. 나 괴로운데. 먹지 마 그럼. 배부른 애들 어거지로 먹어. 자기야 이게 뭐하는 거게? 볼링공 닦어? 어떻게 알았어? 자기 볼링 쳤었잖아 옛날에. 이렇게 갖고 내가요 에버로지가 옛날에 170, 180까지 한번 나왔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 갖고 시내로 엄마 아우 미치겠다. 야, 그거 잘 익었다. 먹기 좋은 잘까지 불러왔고요. 내가 배꼽을 누르라 했지. 안 뽀개지네. 멍들었나? 근데 배 터져 죽어. 이야! 이것도 설탕입니다, 설탕! 아, 큰일 난 줄 알았어, 목소리가. 설탕이야, 설탕! 야, 이거 자기야. 다 어떻게 먹어? 기가 막히는데, 잘 굴렀어. 왜냐고? 얘 달린 지가 오래된 걸 내가 알거든, 밑에 이렇게 된 거. 얘 오래됐어, 달린 지. 먹는 김에. 심심. 제끼고. 자기야. 지금이 9월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11월 달까지는 따먹어. 진짜야. 두고 보면 알겠지. 어허! 어! 이거 다 어떻게 먹어? 먹기 좋게도 깠네. 자기야. 참. 자기야. 어? 등 좀 두들겨봐. 왜? 빨리 퇴문서 먹게. 빨리 등 좀 두들겨. 별짓 다. 그래요? 야, 빨리, 세게 두들겨. 야! 아우. 응? 그 뭐 하는 짓이야. 야, 응? 수박 먹다 진짜 초나올 것 같아. 한 번만 더 두들겨. 아, 싫어. 한 번만 더 두들겨. 아, 나 진짜. 여보. 왜? 수박이 너무 맛있어갖고 정말 뜨거워도 안 넘어가고 그냥 뚝뚝뚝 가. 달긴 달다. 자, 그리고요. 어머. 카메라 엉뚱하게 찍어. 그만해! 자. 지금요, 여기 옆에 참외밭은요.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죠? 보이지 마. 끝났어. 100만원 내놔. 100만원 내놔. 아니, 벌었어! 벌었대. 100만원 내놔. 야, 일로와, 일어나봐. 100만원 내놔. 일어나봐. 100만원. 일어나보라니까. 오. 자, 참외 봐봐, 이거. 지금 이게 달리고 있잖아, 이렇게. 자, 이거. 뭐 하냐고. 저쪽엔 끝났는데. 아, 그건 보여주지 말고. 앉아. 그리고 저기 오이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또 저 여기 토마토도 어떻게 되는지 여기 꽃이 마탱아리 갔어. 뭐가? 저 토마토도 마탱아리 가고 오이는 좀 버티고 있고 참외도 마탱아리 가고 수박도 마탱아리 가고 있고. 야, 계절을 거슬러. 아이, 뭐? 마탱아리 갔다 그러면 구독했던 분들 취소형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와, 아직요? 오이가 주렁주렁 달리고 있고요.
저 토마토 오이는 오이는 싱싱해. 그래 아직도 호박도 많이 달리고 있고요. 이제 호박도 또 따야 되고 단호박이요. 호박은 따야 돼. 토마토는 익는 게 좀 현차나서 그런데 아직도 쌩쌩하게 잘 버티고 있고 자 고추는 무럭무럭은 아니지만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왜 거기다 철을 치냐고 이 양반아. 다 글렀어. 자기야 수박 415개 다 땅은 15개니까 450개 500개를 다 늘리자 그냥 요걸 얻어 먹든지 말든지 그러고 100만원 줘 뭐? 또 나랑 내기하는 거잖아 나는 글렀어 수박 오 아니 여기는 닭장은 415개인데 그래서 몇 개 달라고? 450개? 500개? 자 저는요 아우 이거 수박을 다 먹고 나서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요 도저히 못 먹었지? 도저히 아니 그때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계속 먹어? 처음부터 끝까지 나 이거라도 먹고 앉아있어야지 뭐해 어 야 자기야 어저께는 기계 많이 막혔는데 고속도로가 오늘은 안 막히네? 오늘은 쌩쌩해 다 내려갔나벼 자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아 빨리 할 말 생각이 안 나 자기가 얘기해봐 뭘 얘기해? 응? 가족들하고 추억 많이 만들고요 추석 명절 여기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요 유튜브 제 거 많이 보세요 유튜브 볼 새가 있어 일해야지 송편해야지 송편하고 일해야지 그만 먹어 끈다 어 배불러 죽을 것 같아 에휴 여보 가자 꼭 야 울까 들 것 같고 들 것 같고 와